안동 시가 2015 세계물포럼에 참여해서 주제별 과정 세션을 주재하고 국내외 6개 기관과 물 관련 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다목적 댐이 2개나 있는 안동 시가 명실공히 물교육의 중심지로 부상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.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. 대구 엑스포에서 열린 2015 세계물포럼에서 안동시는 국내외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주제별 세션 과정을 주재했습니다. 안동시는 이 자리에서 낙동강 상류에 위치해 다목적댐이 두 개나 건립되어 있는 안동 지역의 특성과 수질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설명했습니다. 또 지역의 문화 관광지와 연계된 물의 중요성과 안동에서 진행된 각종 물교육 프로그램을 설명하면서 물교육 중심 도시로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. 국제 물포럼 기념센터가 이제 안동에 개관을 했고 이제 앞으로 이제 국제적인 이 물 교육 관련이 계속 안동으로 개최되기 때문에 그러한 물 교육, 물 관광 앞으로 발전해 나가면 안동시는 또 한국 물포럼, 안동대학교, 한국수자원공사 등 국내 3개 기관과 미국의 프로젝트 웹 파운데이션 교육재단 등 국내외 6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물 관련 정보 교환과 물교육 매뉴얼 개발, 물 파트너십 유지로 환경과 수자원 관련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해결하기로 했습니다. 국내외 전문기관들과 협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또 물의 도시로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. 안동시가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이례적으로 세계 물포럼에서 변방에 머물지 않고 주도적인 역할을 한 만큼 앞으로도 물 문제에서 적극적인 활동이 기대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.